퀴즈가 나왔어요. 플리즈 있으면 무조건 무슨 문장일까요? 문장의 종류가? 너무 착하다. 명령문이 됩니다. 네, 부탁하는 거 맞아요. 부탁하는 거 맞는데 우리는 문장 형태를 명령문이라고 하죠. 네. Please는 동사 원형이 뒤에 바로 나오고요. 주어를 찾으시면 안 돼요. Please check in with the office while은 접속사죠. While you are out of town. 참고로 while이 뭐뭐 동안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게그 뭐뭐 동안은 during 얘가 전치사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while은 접속사밖에 못 하고 during은 전치사밖에 못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while you are 비동사랑 짝꿍이 원래는 형용사가 1순위인데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You are out of town. 그냥 뒤에가 다 묶어볼까요? Out of town.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동사가 있고 보어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냐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동사는 늘 보어가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비동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보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어는 주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특성을 보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보어가 주어랑 같은 거여야 돼요. 아니면은 이 보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랑 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주어랑 목적어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주어의 품사는 무조건 뭐다. 목적어의 품사는 무조건 뭐다. 명사예요. 둘이 공통점이 주어든 목적어든 무조건 명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가 될수 있는 거여야 돼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있죠. 그리고 명사랑 명사는 같은 거니까 당연히 보어 자리에 명사 올수 있죠. 그리고 전치사는 뭐 어디에 있다, 장소 같은 거잖아요. 그 명사가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전치사도 올수 있죠. 근데 단 하나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없는 친구가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쵸. 부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만 제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부사는 명사를 절대 꾸며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 자체가 보어가 될수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부사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막 학교 시험에 애들의 막 선생님이 he makes him happy인데 he makes him happily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부사로 막 함정을 주고. 근데 거기에 뭐 얘들아 보어는 부사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외워 그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주어는 명사야. 목적어도 명사야. 보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만올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예를 설명하다 너무 멀어졌네요. Please check in with the office. 사무실과 확인을 꼭 하래요. 너가 출장을 가 있을 때는 for the annual marketing conference. 컨퍼런스 때문에 너가 출장 가 있을 때는 확인을 해라. 그럼 지금 해석 다 되죠? 이럴 땐 누구 자리? 빈칸 없을 때 해석 다 되면 부사 자리. 부사가 항상 제일 좀 밀려나는 친구예요. 필요 없는 친구, 이렇게 괄호 쳐도 되는 친구. 부사는 뭐로 끝나는 거 고르기로 했었죠? ly로 끝나는 거 고르시면 돼요. ly로 끝난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 자리 고르는 문제는 무조건 ly로 끝나는 게 답이에요. 해석은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이런 걸 무슨 부사라고 하냐면은 빈도 부사라고 해요. 빈도를 나타내주는 빈도 부사. occasionally라고 하면은 약간 30% 정도 하는 거를 occasionally 100% 중에서 할 때도 있고 가끔 하는 거. check in with the office는 너네 사무실에도 연락 좀 해라.
이런 거죠, 그냥. 수건데. 거기랑도 좀 확인, 상황을 확인을 하고 연락을 좀 해라. 53쪽입니다. 하단에 53쪽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101번, Mr. Gu consulted with an electrician yesterday about the wiring project. 해서 얘는 짝꿍을 굳이 보자면 consult with 사람,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consult 뒤에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요. consult with 하고 사람이 나오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굳이 약간 느낌적으로 보자면은 consult하고 뒤에 바로 얘기할 때가 약간 consult a dictionary 아니면 consult a doctor 해서 진짜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사람 그럴 때는 바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consult with는 약간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는 맞지만 뭔가 함께하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Rewiring project 때문에 electrician, 전기 기술자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다음에 102번에서는 her internship이죠, 짝꿍이. Ms. Lanley will complete her internship at the George Cake Shop next week. 오, 제빵사인가 봐요, 그쵸? 그다음에 every Thursday, the Lifelong Reading Club meets to discuss novels. 네, discuss랑 뒤에 novels가 짝꿍이고요. written by local authors. discuss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문법 설명, 문법 이론 설명할 때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좀 외우기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자동사는 자기애가 강해서 지 혼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다른 단어를 같이 붙여서 쓸 때는 얘는 좀 낯을 가리고 불편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누가 껴있어야 돼요. 그 중간다리 껴주는 역할이 전치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타동사인 친구들은 타인한테 애정결핍이 좀 있어. 타인이 꼭 필요해요. 얘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애정결핍이기 때문에 사이에 누가 끼면 절대 안 돼. 이런 특징이 있어요. discuss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꼭 붙어 있어요. 바로 왔어요. 그럼 얘는 자동사, 타동사. 뭘까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discuss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뭐, 논의하다. 그거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 이런 건데,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라고 해서 여기 뒤에 about을 쓰면은 절대 안 된다. 문법적으로 절대 안 돼요. Discuss novels. Novels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소설이라는 뜻이죠. 지어낸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4번. Sky Mills Insurance. 요 산업 알아야 돼요. Insurance. 어떤 쪽이죠? 보험 쪽이에요. 그러면. Sky Mills Insurance quickly grew. 이렇게가 짝꿍이네요.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quickly grew from a small business to a mid-sized company with 350 employees. 작은 회사에서 중소기업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105번. Local shop owners are invited to the opening of. 이렇게가 짝꿍이죠. The opening of 어떤 branch. 이렇게도 같이 묶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지사의 새로운 지점에 오픈하는 거죠. 다운타운의 의미 혹시 아시나요? 다운타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밀. 오!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운타운 하면 한국말 뜻은 시내예요. 시내.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도시 쪽이고 시내에 간다. 이러면은 거긴 되게 번화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살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건데, 미국은 다운타운이고 도시에 가면은 거기 막 총대네들 있고 막 위험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빈민가가 맞아요. 외국은. 그리고 업타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택,
대저택이 막 있는 시골인데, 솔직히 말하면 시골인데 거기가 더잘 사는 지역일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이 팝송을 듣고 있는데 업타운 얘기가 나온다. 좀잘 사는 애들, 다운타운 얘기가 나온다. 그럼 조금 못 사는 애들, 이럴 때가 더 많긴 해요. 그다음에 106번, All email messages regarding legal issues.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그냥 쫙 묶을게요. Should be stored in a separate folder. Should be stored in a separate folder. 개별 폴더에 따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Should be stored in a separate.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107번.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인데요. Hiring 뒤에 나오는 거는 사람 명사. 그래서 관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 자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사람 명사도 나오고 주상 명사도 나오는 거예요. Assistance 하면은 이거는 보조나 도움이고요. Assistant 하면은 비서가 돼요. 갑자기 직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hire이라는 동사는 뒤에 사람이 나와야 하니까, 어떤 직업이 나와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합쳐진 겁니다. 비서를 채용하는 게 for Miss Tsai, must be our top priority.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as her workload has increased. 그녀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워크로드는 일의 그 로드는 뭐냐면은 짐 같은 거예요. 일할 게 너무 많아서. 108번. The original let off building. 빌딩을 꾸며주는 말은 original building. 원래 고유의 빌딩은 was constructed in 1923. 그때 지어졌는데 and stood two stories tall. 그때 이제 이 스토리 해석이 혹시 가능하셨나요? Two stories. 어떻게 해석하죠? 맞아요, 맞아요. 2층짜리였다. 2층짜리였다. 건물과 함께 나오는 스토리는 무조건 층입니다. 그다음에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most recent credit card statement. 그래서 짝꿍은 Your most recent credit card statement입니다. Call Mr. Hassan. 일단은 card statement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statement를 만약에 뭐 수능이다, 아니면 뭐 탭스다, 토플이다. 그러면 statement는 선언, 누군가의 말 이런 거 같죠. 그치만 토익에서 statement는 주로 명세서예요. 명세서. 카드 명세서. 너의 가장 최근 카드 명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다음에 110번. The Rin's Light dishwasher, 식기세척기죠, was ranked higher than all other, higher than all other dishwashers in its class. 네. 걔랑 같은 클래스에, 같은 레벨, 계급에 있는 dishwasher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비교급이죠. higher는 이제 more 뜻하는 거니까 뒤에 than이 있어야 돼요. 비교급 문제가 사실 요즘 기출 문제나 그렇게 보면은 잘안 나오거든요. 옛날 기출에는 꼭 하나씩 들어 있었더라고요. 요즘엔 잘안 나와요. 그다음에 111번. So far 이게 핵심인데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So far 여태까지 지금까지 쭉이죠? 그러면은 시제를 뭘 써야 될까요? 과거에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쭉. 그럴 때 시제를 뭘 쓸까요? 완료는 맞아요. 근데 현재 완료를 써요. 네, 현재 완료를 써요. 현재 완료가 진짜 의미가 현재라서 이름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요. 단순히 has가 현재형이어서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과거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has가 현재의 시제니까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요. 과거 완료라는 친구도 그 과거 완료가 일반적인 과거라서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head가 과거 시제라서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So far, the Grantley store has sold 20% more mobile phones than it did last year. 작년에 팔았던 것보다 현재까지만 치면 20% 이상 더 팔았다. 다음에 112번. In the event of a power failure, 토익에서 나오는 파워는 주로 뭘까요? 전기나 전원입니다. 좋아요. Unplug computers until power is fully restored. Fully restore. 네, 짝꿍입니다. Fully restore. 완전히 완벽하게 복원이 될 때까지. 이 복원, 이거 조금 헷갈리는 건데, store가 단어가 저장하다잖아요. 근데 restore라고 해서 다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Restore는 복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뉴스를 봤는데, 경복궁에 누가 낙서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스토레이션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레이저를 써서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써서. 네, 최첨단 기술. 하루에 500만 원. 대박이네요. 우리 교육을 잘 해서 10대들이 사고치지 않도록. 자, 113번. Although Mr. Akiyama retired last year, he still visits the office each week. 여전히 방문한다. Still visits. 그렇죠. 이런 게 조금 예외예요. 보통은 접속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그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누가 봐도 현재일 때는 현재를 쓰는 게 맞죠. 너무 막 문법적으로 막 따지는 게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는 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114번. At the panel discussion, Ms. Yang made a 이거 많이 나오는 거네요. Convincing argument. Convincing argument.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참고로 business practice도 엄청 기출이에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명사 짝꿍 표현이에요. 이게 연습이 아니라 사업 관행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업 관행. 근데 항상 관행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정책처럼 해석이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nvincing이랑 이런 거를 헷갈려 하는 거는 이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거가 되게 헷갈린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단어마다 되게 달라요. 단어마다 해석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현재 분사 원래대로 해석하면은 한국말로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설득하는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사물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물이 뭔가 앉아있다라고도 하고, 네. 대표적으로 저희 애들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것 중에 missing letter라는 게 있어요. missing letter. 편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letter. missing을 사라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편지가 어떻게 지가 알아서 사라져. Missed letter. 사라져진 letter. 이러면 이게 맞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그 선생님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셨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입장에서는 원어민이 쓰는 말이어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어민은 Missed letter라면 절대 안 쓰거든요. 원어민이 쓰는 말이 정답입니다. 하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사실 문법이 왜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냥 원어민이 쓰는 말이 정답인데 문법은 언어학자들이 끼워 맞춘 거예요. 원어민이 쓰는 말을 분석해서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문법이 절대 먼저일 수가 없어요. 115번 볼게요. The Hokkoto Orchestra will hold. Hold는 너무 유명하죠? 뒤에 항상 어떤 이벤트랑 짝꿍이 돼요. 뭐 개최하거나 열수 있는 거. So hold auditions for new string musicians next Tuesday. 새로운 오디션을 열 거다. String musician은 현악기를 사용하는 현악기 연주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현악기를 string instrument라고도 하고, string family라고도 하고, 현악기를 부르는 이름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6번. Although가 또 나오네요. Although the team members themselves were not available. 이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self 붙는 거, sales 붙는 거는 부사여가지고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빈칸 없이 해석을 해볼까요? Although the team members were not available after the game, the coach was happy to be interviewed. 없어도 그냥 완벽하게 말이 되고 해석이 될 때, 그럴 때는 조금 강조하는 표현, self 들어있는 거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에 117번. Ms. Schwimmer's application was not reviewed completely. 해서 review와 completely. 네,가 짝꿍입니다. 뭐 품사가 바뀌어도 된다 그랬죠, 제가. 뭐 형용사, 명사로 바뀌어서 complete review. 이렇게 해도 짝꿍이 되는 거예요. Until November 5th. review랑 짝꿍이 되는 application의 뜻은 뭐죠? 네, application form이니까 지원서죠. 지원서를 보통 내면 그 인사과에서 그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리뷰한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118번. Managers are encouraged to give their staff constructive feedback. 네, constructive라는 단어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건설적인 피드백. 단순히 비난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건설적인 피드백 짝꿍이고요. During the annual performance review meetings. 그럼 여기서 매니저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회의에 참석하는 매니저는 팀장이죠. 그리고 짝꿍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Encourage to do something이에요. Encourage랑 뒤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는 항상 권장한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좀 강력하게 권장을 했어요. 명령하고 싶은데 명령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숙제해라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You are encouraged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 너가 숙제를 하는 것을 내가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듯이 권장을 한다. 되게 돌려 얘기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강요입니다.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네. 다음에 119번. Decker Mark Enterprises offers employees flexible scheduling and telecommuting options. Telecommuting options.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telecommuting options만 알면 되지만요. 여기 offer도 같이 짝꿍인 거 알아야 되고요. flexible scheduling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flexible scheduling이라고도 하고요. flexible hours라고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탄력 근무제예요. 유연 근무제라고도 하나요? 이게 사실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거든요. flexible이 플라스틱 같이 탄성이 있는 소재를 플렉시블 하다고도 하고, 사람이 막 다리찢기 잘하고, 그럼 유연하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도 플렉시블 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탄성 있는 시간, 유연한 시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도 해석하거든요. 사람 성격이 플렉시블 하다고 하면은 되게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해석이 돼요. 이것저것 다 허용해주는 그런 게 되어서 flexible hours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융통성 있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융통성 있게 다 허용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하고요. telecommuting은 텔레라는 어원이 그리스 어근 자체가 멀리를 뜻해요. 그리고 commute는 통근을 하는 걸 뜻하죠. 멀리서 출근을 해도 된다. 재택근무를 뜻합니다. 재택근무는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서 옵션이랑 이렇게 짝꿍이 된 거예요. Telecommuting options. 텔레스코프가 뭘까요?
텔레스코프. 텔레가 멀리란 뜻이. 맞아요. 망원경이 이제 텔레스코프가 되는 거고, 텔레폰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다음에 120번. Miss Summer can estimate the cost.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cost estimate. 엄청 자주 쓰이는 짝꿍 표현입니다. estimate, 추정하다로 많이 외우시죠? 근데, 토익에서 estimate. 뭐라고 외워야 할까요? 그렇죠. 견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estimate the cost for the land clearing project in Fosterville. Even before the details are finalized. 해서 even before가 짝꿍입니다. 훨씬 더 전에. 훨씬 전에. even이 뭐 중학교 시험에서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even, far, still, a lot, much 이렇게 다섯 가지만 외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비교급만 강조하는 표현 아니거든요. 그냥 뜻이 훨씬이에요. 그러니까 어랑도 쓸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전에, 훨씬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Land clearing project는 무슨 프로젝트일까요? 그거 정확히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함정에 걸리셨어요. clear가 동사일 때, 치우다, 청소하다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아, 치우다는 된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라는 뜻이 전혀 없고, clear는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치우는 게 맞아요. land clearing은, 예를 들어서, 다 없애버리고, 뭔가 거기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거죠. 나무 다 베버리고, 건물 짓고, 이런 거죠. clear가 clean의 뜻이 될수 없어요. 토지개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요. 초지개발 충분히 될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은 뭔가 더티하지 않게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고, 클리어는 투명하거나 뭐가 없는 아주 명확한 그런 상태로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다음에 next page. The company's transition from paper paychecks to electronic paychecks was impressively smooth. Impressively smooth입니다. Impressively도 별뜻 없이 그냥 매우, 매우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 네. 이거는 제가 거기 안 써놨네요. Impressively. SSC에서 significantly, substantially, considerably 할때그 밑에 사실 뭐 highly, exhaustively 다써 있어요. 얘를 빼먹었네요, 제가. 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이제 페이퍼로 되어 있으면은 종이로 받는 고지서,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이면은 인터넷으로 받는 거죠. 근데 고지서가 아니다. 그 고지서가 아니라 페이첵 하면은 급여 명세서 같은 거죠. 급여. 그다음에 122번. All temporary workers should contact Ms. Fierro to obtain an identification badge. 네. 이 아이디 배지랑 짝꿍이 되는 거는 obtain, 맞다, 획득하다 입니다. 이제 identification을 줄여서 ID라고 듣기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ID badge 합니다. 그다음에 We will pay your insurance claim. 이것도 좋은 팁인데요. 이거 짝꿍 표현이에요. Insurance claim. Insurance는 다들 이미 외우셨죠? 보험이라고. 근데 claim도 보험이에요. 그래서 토익에서 우리 claims department에서 직원을 뽑는다 하면은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다 보험 관련된 일이 될 거예요. Insurance claim.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뒤에 주어 동사랑 짝꿍이 될수 있는 건 볼까요? once, 그렇죠. once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어가, 그렇죠.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면, once. 이게 이때는 거의 무슨, 매 시험마다 나왔네요.
요즘은 잘못 봤는데. 하면 once we receive the official damage report 공식적인 보고서를 받으면 우리가 보험료를 드립니다. 다음에 124번 neither of the 사실 그냥 the 뒤에 있는 명사 자리에 고르는 거예요. The politicians in the debate 이렇게 작용이 있네요. The politicians in the debate. 디베이트가 이제 토론이죠. 토론에 참여한 정치인들, 그렇죠? was willing to take a stand on the riverfront development controversy. 이것도 좀 수거가 들어있네요. Take a stand는 입장을 발표하다. Take a stand가 찬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한쪽을 잡는 거예요. 나는 찬, 이렇게. 나는 반. 이렇게 take a stand. 한쪽에 딱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controversy라는 단어도 시험에 조금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찬반이 매우 호불호가 갈릴 때, 그때 controversy라고 해요. 논란. Take a stand. Take a stand는 약간 지지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입장을 확실히 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대요. Neither was willing 하면 부정의 뜻이에요. Neither. 아무도 willing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음에 125. 이것도 제가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컴마 찍히고 이맨 앞에 자리에 올수 있는 단어들. With, provided, given 그세 가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With the additional funding, 뭐뭐가 있으니 뭐 추가 펀딩이 있으니 Central City Medical School expect double the size of its research team 연구팀의 사이즈를 두 배로 늘리려고 한다. Double the size 이런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빈칸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더블이 나와요. 이렇게 더블이 동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Double the size. 다음에 126번은 The clients have indicated that a reception area of 60 square meters will be sufficient in the new building. 정답이 be sufficient. 일단 be sufficient랑 sufficient가 누구랑 작동이냐면요. reception area. 장소예요. 장소. 자, 우리 행사편에서 reception 했어요. reception은 약간 뭐의 동의어 쪽일까요? 어떤 단어의 동의어? reception. 맞아요. 약간 환영회나 파티 같은 거 보고 싶어요. 파티예요. 파티를 할수 있는 에리아가 그 구역이 충분하다. 모든 사람들을 다 담기에 충분하다.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capable로 많이 혼동하셨어요. 이 어휘 문제를 capable도 뭔가 할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apable은 능력이에요. 네, 능력. 뭔가 사람이 뭔가 할수 있어야 돼요. I'm capable of doing that. 나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장소여서 sufficient가 충분하다. 네. 그리고 이거 혹시 해석되셨나요? square meters. 이게 외국에서 안 살아보면 좀 맞추기 힘든 건데. square meters. square meters. 지금이요. 평방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square가 제곱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혹시 세제곱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 정말 굳게스인데요. 아니에요. 네. 스퀘어는 입체잖아요. 2D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제곱으로 가면, 잘못 말해서 평면이잖아요. 스퀘어는. 근데 이제 세제곱으로 가면은 입체로 가서 큐브가 돼요. 큐브가 정육면체죠. 대신 이거를 형용사로 써서 큐빅미터.
이거는 토익 시험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깨알 상식. 그다음에 127번. Miss Lau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대요. 그래서 알고 싶다, know랑 뭐 궁금하다, wonder이랑 그런 거랑 맨날 짝꿍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Why? 왜 그런지가 궁금해. 알고 싶어. Why Mr. Cole called the main office yesterday? Would like to know why. Wonders why. Is curious why. 이런 거죠. 다음에 Cutler Law hired more paralegals. 이거 paralegal 몰라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면 hire는 제가 아까 뒤에 짝꿍이 누구라고 했죠? 사람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paralegal도 직업 이름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왜 변호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변호사를 도와주는 옆에 그런 분들. 그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우영우랑 사랑에 빠지는 그 남자친구가 패러디걸인데 뭐지? 그 직업 이름 뭐죠? 조수? 조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사무장. 아 맞아요 사무장님들이 이제 패럴리걸의 헤드죠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패럴리걸의 헤드를 사무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Hired paralegals to meet the commitment to clients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될 때는 그냥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in order to를 써도 됩니다. In order to의 order는 뭐 주문하다, 명령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얘를 빼고 얘기해도 말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뜻 하나 더 있는데 외워두시면 좋아요. So as to. 어, 맞아요, 맞아요. So as to. 다음에 29번. The newest edition of the Biltmeyer Road Atlas has plastic-coated pages for extra durability. Extra durability 하셔도 되고요. For durability라고 하셔도 돼요. 이것도 어휘문제가 되게 어려웠네요. 요 시험지가. 이게 durability랑 persistence를 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해요. persistence는 사람의 꾸준함, 끈기, 사람의 성격이고요. durability는 뭔가 어떤 제품의 내구성, 제품이 얼마나 오래 버티냐. 그걸로 외워주세요. 우리 건전지 중에 오래가는 내구성 높은 건전지, 듀라셀. 아시나요? 듀라셀. 네. 듀라가 아마 여기서 왔을 거예요. durable 하다. 그다음에 아 그럼 이것도요. 이 coat 어떻게 해석할까요? coat. coating 맞아요, 맞아요. coating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책인 것 같아요. 책이 코팅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토익에서 사실 좋아하는 이런 듀러빌리티를 위해서 코팅을 했다 하는 거는 건물 외벽을 코팅하는 거 그런 쪽으로 나와요. 건물을 코팅해서 뭐 누수가 되지 않고 막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나와요. 다음에 130번 Job seekers should prepare a list of professional references prior to applying for positions. 해서 이 prior to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나머지도 다 전치사거든요. 제가 전치사로 끝나면 다 전치사라고 했죠. to, of to니까 다 전치사인데 의미가 prior to가 뭐뭐 하기 전에. apply랑 position to 이것도 짝꿍 표현이죠. 직책에 지원하기 전에 job seeker도 외우셔야 돼요. 구직자들은 이것도 외우세요. 레퍼런스도 외우세요. 이렇게 어떤 직업과 관련돼서 뭔가 지원하는 지원자가 말하는 레퍼런스가 뭘까요? 추천서예요. 추천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하기 전에 추천서를 준비해야 된다. 이 레퍼런스가 막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토익의 특정한 토픽과 관련된 그 상황을 맥락을 모르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파트 5를 또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예문 모음 보러 가겠습니다.